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제가 오랜만에 메이크업을 해보려고 합니다. 며칠 전에 제 쇼츠에 댓글이 달렸는데 여름 뮤트 메이크업도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댓글이 달렸어요. 제가 찾아보니까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오늘은 메이크업은 진짜 깔끔하고, 제가 또 엊그저께 속눈썹이 펌을 해가지고 속눈썹이 지금 바짝 화가 나 있거든요. 속눈썹을 강조한 깔끔한 메이크업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이렇게 카메라를 켰습니다. 오랜만에 이보 방에서 메이크업을 찍는 것 같아요. 시작할게요. 늦더위가 진짜 무섭잖아요 여러분. 그리고 요즘 너무 비가 많이 와가지고 지금 다들 괜찮으신가요? 피해도 엄청나고 너무 습하고, 또 저는 피부도 또 다시 난리가 났었어요. 그래서 요즘 쓰기 딱 좋은, 가볍지만 진정까지 챙기고 보습까지 챙길 수 있는 크림을 소개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거예요 바로. 아이소이 모이스처 닥터 크림. 요 초록색형. 얘 별명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얘 별명이 장수진 크림이래요. 뭔가 친구 이름 같지 않나요? 장수진? 장벽, 수분, 진정 효과가 있어서 장수진 크림으로 많이 불리고, 크림 같은 거 올리브영에서 많이 고를 때 주변에서 많이 추천하고 순하고 진정 효과가 좋은 스킨케어로 유명하니까 다들 믿고 사용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요즘 열심히 사용을 해보고 있는데 환절기에 가까워지는 요즘에 너무 사용하기 좋더라고요. 이게 텍스처가 살짝 젤 같은 느낌인데, 제가 이미 많이 썼는데 젤과 크림 사이에요. 바르면 딱 시원하면서 젤크림 같은 텍스처가 금방 날아가고, 또 오히려 바르면은 건조하고 너무 가벼운 느낌이 많을 때가 있는데 얘는 그렇지 않고 딱 보습감도 느껴지고 촉촉하게 너무 쓰기 좋아가지고 요즘 아침 저녁으로 잘 쓰고 있어요. 저는 나이트 때 사용해도 건조함이 없어가지고 나이트 때는 정말 듬뿍 사용을 하고요. 이렇게 메이크업하기 전에는 살짝 가볍게 얹어주고 있습니다. 건성인 분들은 메이크업하기 전에도 좀 몇 번 레이어링해서 발라주면 건조함이 절대 없다고 해요. 향도 거의 없어가지고 정말 순하고 가볍게 사용할 수 있어요. 제가 요즘 피부가 붉긋붉긋해지고 요즘 뭐가 많이 나가지고 진정 크림이 너무너무 필요했는데, 피부 장벽에도 도움이 되고 또 피부 진정에도 도움이 된다고 해가지고 요즘 너무 잘 써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환절기가 되면은 또 건조함과 우리는 싸워야 되잖아요. 근데 이 크림이 100시간 동안 속보습이 지속되는 걸 실제 테스트를 통해서 확인된 크림이래요. 메이크업을 하고 속건조가 많이 신경 쓰이시는 분들이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 촉촉한 크림 발라주고 또 보습감이 좋은 크림 발라주면 다음 베이스도 너무너무 잘 먹는단 말이죠. 그래서 메이크업 전에도 사용하기 좋은 크림 같아요. 화장하기 전에 너무 무거운 크림 바르면은 밀릴까봐 걱정되잖아요. 근데 이 크림은 가볍지만 또 속보습은 챙겨 줘가지고 아주 잘 쓰고 있습니다. 오늘은 선크림을 안 하고 톤 보정을 좀 해주겠습니다. 뭔가 그 쿨톤에 깔끔한 느낌을 내고 싶어서 제가 이거 요즘 잘 쓰거든요. 오늘 완전 제 찐템 많이 나와요. 아이미미 퍼플 코튼 톤 컨트롤 선 베이스. 이거 제가 쇼츠에서도 많이 쓰는데 톤 보정을 딱 시켜주기 좋은 퍼플 베이스여서 아주 잘 쓰고 있습니다. 향은 약간 찰흙 같은 향이 나요. 이런 톤 보정 해줄 때 저는 목도 꼭 발라줘요. 오늘은 제 뭔가 일상 업데이트 그런 거를 얘기를 해보려고 했는데, 브이로그에서 많이 나오기도 하는데 요즘 저는 학원을 다니고 있습니다. 일단 처음으로 학원을 다니고 있어가지고 맨날 가요. 학원 맨날 가니까 좀 빡세더라고요. 요즘에는 좀 시간이 늦춰져가지고 조금 덜 일찍 일어나긴 하는데, 일찍 일어나야 하는데 맨날 가야 했을 때는 조금 힘들었어요. 이게 내가 지금 학원에 와 있는 건지. 아무튼 어떤 학원을 다니냐면 영상 만드는 툴 있잖아요. 그거 배운 학원에 다닙니다. 제가 지금 쓰고 있는 툴은 제가 독학을 했었어요. 이것도 정말 웃긴 게 제가 유튜브를 처음 시작하려고 이제 배워야 됐는데 뭔가 학원을 다니기는 조금 부담스러운 거예요. 돈도 없었고 유튜브를 제가 얼마나 열심히 하게 될지 모르는데 영상 학원을 다니기는 좀 아닌 것 같다 생각이 들어가지고. 근데 그때는 또 어플이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영상 편집 어플이. 그래서 뭔가 이 컴퓨터 툴로 영상을 만들어야 할 것 같은데 일단 이거 쓸게요. 어뮤즈 듀 젤리 비건 쿠션. 저는 1호 순수 쓰고 있어요. 뭔가 쿨톤의 깔끔한 느낌을 내주기 좋은 쿠션 같아서 오늘은 얘를 쓰겠습니다. 그래서 타링이었나? 선생님을 1대1로 만날 수 있는 그런 어플이 있어가지고 프리미어 그 편집 하루 만에 기초를 가르쳐 주실 수 있는 분을 섭외를 했다고 해야 되나? 선택을 해가지고 제가 그때 하루 만에 기초를 배우고 그 다음날 집에 와가지고 그날 집에 와가지고 제가 제 첫 영상을 만들었었어요. 완전 그거 완전 내가 지웠나? 모르겠는데 완전 진짜 허술함의 극치. 엄청 허접한 영상이었거든요. 지금 보면 저는 지금 편집이 많이 는 거예요. 여러분 웃기시겠지만 좀 안 믿기시겠지만 편집이 많이 는 건데, 그래서 제가 좀 더 편집을 더 열심히 하고 싶다는 생각을 이번에 이제 첫 직장에 들어가서 또 느꼈고, 뭔가
좀 더 다양한 툴을 다룰 수 있으면 재밌을 것 같아가지고 그 학원을 다니고 있습니다. 사실 편집 툴을 배우기 시작한 건 얼마 안 됐거든요. 포토샵을 먼저 배웠어요. 포토샵도 제가 엄청 전문적으로 잘하는 건 아니어가지고 배웠는데 네, 저는 포토샵보다 지금 하는 영상 편집 툴이 더 재밌는 것 같아요. 제가 잡티가 요즘 많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잡티를 살짝 컨실러로 가려줄게요. 이거 루나 롱래스팅 컨실러 포슬린 컬러. 아직은 좀 기초 단계여가지고 제가 지금 다루는 툴이랑 좀 비슷한 점이 많아가지고 제가 예제를 되게 빨리빨리 하니까 쌤이 좀 놀라세요. 오 잘하시네요 이렇게. 그래서 많이 칭찬을 해주세요. 영상 만드는데 오 이렇게 만드는 사람 처음 봤다 이렇게 막 칭찬해주시는데 저는 칭찬받으면 굉장히 기분이 좋아지는데 티는 많이 못 내거든요. 막 못 견뎌요 칭찬을 잘. 그래서 막 그냥 못 들은 척하고 넘어가고 빨리 집에 가고 막. 아직 기초여서 좀 그렇게 칭찬받으면서 하니까 재밌는 것 같아요. 점점 어려워지면은 머리 아파지겠죠. 재밌어요. 오 컨실러까지 펴주니까 피부 표현이 너무 마음에 들어요. 되게 피부 표현 오늘 완전 잘 됐는데? 그리고 제가 지금 속눈썹이 엄청 이렇게 바짝 올라가 있잖아요. 그래서 왠지 되게 메이크업이 된 느낌이에요. 살짝 파우더로 눌러줄게요. 웨이크메이크 비타민 생기 파우더. 이마 부분, 외곽 부분 이렇게 살짝 눌러줬습니다. 눈썹 오랜만에 다른 거 쓸게요. 치카이치코 하드 스키니 브로우 스타일러 015 애쉬 그레이. 맨날 모스만 써가지고 치카이치코. 요즘 비 너무 많이 왔잖아요. 여러분 다 괜찮으신가요? 오늘도 비가 오는 것 같아요. 지금 흐려요 엄청. 뭐든 적당히가 좋은데 적당히가 진짜 힘든 것 같아요. 비가 적당히 왔으면 좋겠는데 너무 안 와도 문제이긴 하잖아요. 적당히 왔으면 좋겠는데 그게 참 내 마음대로 안 된다는 거. 눈썹은 약간 틀에 잡힌 느낌보다는 빈 곳 채워주는 느낌으로 갑시다. 요즘 제가 쿨토너 팔레트로 잘 쓰는 게 롬앤 베러덴 팔레트 095 드리미 라일락 가든 이 컬러인데요. 뮤트하게 사용할 수 있는 컬러들이 많아가지고 이거를 오늘 스톡하겠습니다. 이 컬러로 베이스를 깔아줄게요. 엄청 색감이 많이 들어간 느낌보다 되게 깔끔하게 할 거예요. 많이 덜어낸 다음에 살짝 쿨톤의 투명한 느낌. 항상 섀도우를 엄청 빡세게 한 메이크업만 많이 보여드린 것 같아서 오늘은 진짜 깔끔하게 해볼게요. 그다음엔 얘로 살짝 더 음영감을 짓겠습니다. 이 팔레트가 저는 사실 구매를 하고 나서 손이 잘 안 갈 것 같았거든요. 근데 웬걸 요즘 너무 잘 쓰고 있어요. 이런 느낌. 살짝 뮤트한 느낌. 너무 예쁘죠? 꼭 블렌딩 해줄게요. 가볍게만 할 거라. 예전에 유행했던 이런 느낌의 글리터가 있는데 투명한 반짝임을 주겠습니다. 이렇게? 저 속눈썹 펌 진짜 잘 됐죠? 여기에 샵 언니가 진짜 진짜 꼼꼼하게 해주세요. 두 명이서 같이 가거든요. 제 친구랑 같이 가는데 한 시간 걸려요, 한 시간. 너무 꼼꼼하게 해주셔가지고. 이거 클리오 익스트림 젤 프레소 펜슬 라이너 뮤트 브라운으로 두꺼운 라인이지만 좀 더 자연스러운 느낌으로 라인을 그려줄게요. 딱 또렷한 라인 말고 이렇게 그려주고 블렌딩을 하면서 면봉으로 살짝 끝을 정리해주면서 자연스러운 느낌으로 이렇게만 그려줄게요. 오늘은 속눈썹으로 포인트를 줄 거기 때문에 라인을 그렇게 또렷하게는 안 할 겁니다. 속눈썹으로 이제 딱 또렷하면 주면은 눈이 좀 더 동그래 보여요. 땡그래 보인다고 해야 되나? 라이너로 이제 포인트를 주면 눈이 이렇게 길어 보일 수 있잖아요. 라이너까지 눈처럼 보이면. 근데 속눈썹으로 이렇게 좀 위쪽을 세로폭을 좀 더 또렷하게 해주면 눈이 땡그래 보여요. 대신 또 너무 라인 느낌 없으면 안 되니까 쿨한 브라운 컬러로 라인 위를 살짝 덮어줄게요. 또 라인을 그렸는데 또 너무 없어 보이면은 이 정도로만 해주고 언더에는 살짝 같은 컬러로 찍어만 줄게요. 이렇게 음영이 살짝 들어가게 콕콕 찍어만 줍니다. 이런 납작한 브러쉬로 이런 느낌으로. 애교살 컨실러는 루나 소프트 포뮬러 펜슬 클라우드. 애교살 이 컬러로 해주겠습니다. 팔레트 쿨톤 분들이 정말 잘 쓰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저도 잘 쓰고 있으니까요. 살을 넓게 채워줘요. 오늘은 제가 사랑하는 글리터를 안 할 거기 때문에 이 쉬머 섀도우를 듬뿍 발라주고 또 눈 앞머리까지. 요즘에 애교살 그림자 이걸로 다시 그려요. 삐아 라스트 오토 젤 아이라이너 피넛 베이지. 얘가 요즘 다시 손에 잘 잡혀가지고
애교살 그림자도 너무 딥하지 않게 살짝만 가줄게요. 애교살을 확실히 그려줘야 느낌이 있어. 오늘의 제일 중요한 마스카라. 핫킷 스위치어 컬링 마스카라. 이게 좋아요. 그래서 요즘 손이 자주 갑니다. 이게 어플리케이터가 너무 편해가지고 대박이죠? 대박이야, 나 지금. 제가 속눈썹 영양제를 바르긴 하거든요? 뭐냐면 이거예요. 벤튼 어니스트 아이래쉬 세럼. 이거 바르고 나서 더 길어진 것 같아요, 진짜. 언더도 많이 길어졌어. 제가 언더가 숱은 좀 있어도 길진 않았는데 많이 길어졌어요, 진짜. 제가 사실 이 메이크업 때 쓰려고 가닥 속눈썹을 구매를 했었거든요? 지금 속눈썹 펌이 너무 잘돼 있어가지고 가닥 속눈썹을 쓸 필요가 없어요. 제 언더도 보세요. 언더 진짜 장난 아니죠? 살짝 이 핀셋으로 집어줄게요. 언더는 특히 이렇게 집어주면 훨씬 가닥가닥 표현이 더 예쁘게 되더라고요. 와, 속눈썹 표현 미쳤는데? 미쳤어. 아이 메이크업이 딱 깔끔하게 잘 됐죠. 쉐딩은 페리페라 잉크 브이 쉐딩 헤이즐 그레이로 색조가 많이 안 들어가기 때문에 쉐딩을 열심히 해줘야 되겠어요. 저는 이 옆쪽을 많이 쳐줍니다. 옆쪽이 좀 넙대대 하기 때문에. 오늘 메이크업 굉장히 마음에 드는데요? 속눈썹과 약간 촉촉한 느낌이 마음에 들어요. 오! 아, 블러셔를 하고 점을 찍었어야 되는데 점을 먼저 찍어버렸네요. 블러셔는 딱 오늘에 맞는 블러셔가 있어요. 라카의 허쉬. 요 느낌. 오늘이랑 딱 맞아요. 살짝 톤 다운된 연보라 느낌을. 아, 이거 너무 예쁘다. 블러셔. 블러셔는 또 연하게를 못하는 성격. 이 앞광대에만 저는 해줍니다. 왜냐면 넓기 때문에. 아, 블러셔 너무 예쁘다. 그죠? 예쁘니까 다 발라, 얼굴에. 아, 라카 진짜 좋아, 요즘. 다시 찍어줬고. 전 아직도 촉촉한 립이 좋으니까 촉촉이 립으로 무지개 멘션. 이거 저도 샀어요. 아이시 글로우 베이그. 1호 베이그를 베이스로 깔아주겠습니다. 살짝 웜하긴 한데요. 베이스로 깔면 괜찮을 것 같아서. 얘도 약간 좀 향이 세요. 제형이랑 이제 입술 표현은 예뻐요. 예쁘죠? 안쪽에 살짝 더 뮤트하고 그런 컬러를 써주면 예쁠 것 같아가지고 제가 좋아하는 라카 멜로우를 안쪽에 살짝 더 발라주겠습니다. 이런 느낌. 마음에 든다. 얼굴 되게 동그래 보여, 지금. 여러분, 머리 살짝 해주고 올게요. 아, 추천. 메이크업을 끝내고 머리도 살짝 피고 왔습니다. 깔끔한 쿨톤 뮤트한 메이크업을 하고 싶었는데 딱 그렇게 잘된것 같아서 저는 너무 마음에 들어요. 오늘 제가 잘 사용하고 있는 아이소이 모이스처 작두 크림도 보여드리고 좀 제가 요즘에 잘 사용하고 있는 쿨톤 팔레트로 메이크업을 해봤습니다. 마음에 들어요. 촉촉한 스킨케어랑 속눈썹이 풍성해가지고 완성할 수 있었던 메이크업 같아요. 여러분, 이번 영상도 봐주셔서 감사해요. 안녕!